만약에 내가 나가서 대통령이 된다면 아주 기성정치권을 갈아엎어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예. 아이디어가 있죠. 예. 그래서 바뀌지만은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는 예. 150명 대 150명이라는 이 국회의원 숫자 때문에 도저히 어느 법안 하나도 통과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이 아니라 통과의원, 통법의원이죠. 입법의원이 돼야 되는데 통법의원이 되는 거야. 위에서 뭐 무슨 자기들이 꼭 통과하고 싶은 것만 통과되는 명령을 하단한 것만 통과되는 예. 그래서 그런 통법의원 가지고는 우리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혁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국민이 개인이 국가에 맡긴 한 돈이 13억이에요. 노숙자도 국가에 맡긴 돈이 13억입니다. 그러면 배당을 최소한 국민에게 13억이라는 건 기준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가 공채, 예. 국가 재산, 그린벨트, 국유지 모든 재산이 5천만 명을 나누면 한 사람당 13억을 투자해 놓은 거예요. 5인 가족이면 60억을 국가에 맡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배당을 줘야 돼. 국가 예산 330조 중에 50%를 아껴가 국민 통장에 넣어 줘야 돼, 매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 배당을 하겠어요. 국민에게. 국가도 뭐 치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데 그런 뭐 예산을 교육이라든지 쪽을 통해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받는데 예. 거기다 월급을 주고 아홉 명의 비서를 줘요. 근데 예. 독일이나 이 외국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럼 우리는 예산이 남으니까 예. 별짓을 다 해요. 그 예산을 아끼면 50%가 남는 거야. 그걸 가지고 국민 통장에 넣어 줘야지. 국민 통장에 넣어 주지도 않고 지금 예. 은행 이자로 따진다면은 13억씩 맡겨 놨으니까 한 달에 1,3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한 사람당 예. 그걸 못 줘도 1년에라도 1,300만 원 줘야죠. 예.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과격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겁니다. 예. 예. 실현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실현 가능합니다. 국민 배당제. 국가 예산을 예. 절반을 뚝 잘라 가지고 절반은 각 예금 통장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매년 배당금을 나는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좀 예. 뭐 사실 확인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뭐 알겠습니다. 아직 허경영 총재의 주장이시니까. 아니 근데 예. 너무 그냥 그 시간이 짧네요. 예. 이 끝난 겁니까?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